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핵심 가치와 역량을 기업 분석하듯이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청중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몇 가지를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먼저 가장 궁금했던 부분. 자, 엑스캠퍼스 시즌 6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제가 과연 이렇게 좋은 강연에 섭외를 받아서 강연을 해도 될까? 그렇다면 어떤 강연을 이제 해주는 것이 가장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 결과 이제 제가 성균관 대학교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성균관 대학교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강연 주제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얼떨떨하고 조금 놀라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연사님께서 강연을 통해서 청중분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공유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아까 강연에서도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저 스스로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작정 이제 기업 대학에 입학하면 이제 또 대학 취업 또 졸업 이런 목표에만 초점을 두어서 이제 제가 스스로도 조급하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삶의 방향성이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되어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저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기에 이렇게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볼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직업이나 이런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조금 더 가치를 찾아가보자 라는 메시지를 더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강연 준비하시는 동안 특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도 따로 있을까요?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제 PPT 부분에서 아무래도 제가 경영 컨설턴트다 보니까 PPT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PPT를 이제 보시는 발표로 보시는 입장과 보고서로 받아서 보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가독성 있게 PPT를 전달해 드리고자 싶었고 또 이제 제가 강연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은 또 브록을 통해서 또 전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영학회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영전략학회도 있고 재무분석학회도 있고 마케팅학회도 있으니 다양한 학회들을 골라서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다른 분야로는 이제 스스로 좀 취미를 발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미를 독서로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삶이 피폐하거나 힐링이 필요할 때 이런 독서라는 취미를 가지게 될때좀 리프레시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경영학회와 취미로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처음에 만약 그냥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혹은 너무 크게 와닿아서 도전 자체를 망설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일단 간략하게 제가 바로 앞에서 할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9시 이전에는 무조건 일어날 거야. 혹은 오늘 내가 교수님께 들은 수업은 100% 이해를 하고 내재화해야지. 약간 이러한 간단한 가치들을 하나씩 먼저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했었고, 그에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면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었고, 저는 그 방법이 독서였고, 때로는 저의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한 레주메 작성을 해보는 그런 경험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무작정 이제 선택과 선택의 선택을 계속하는 과정을 이미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거쳐왔던 저희들로서는 이제
뭔가 스스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또 그 책임이 때로는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서 또 때로는 도전을 망설이게 되고 또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다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그냥 빈 종이에다 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뭔지 내가 경영학이랑 잘 맞는지 막 이런 분야부터 하나씩 고민해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 자신과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일기라는 거를 처음으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보면서 아 나는 어떤 걸 좋아하게 됐었고 내가 어떤 걸 싫어하게 됐었고 이런 리스트업을 하나씩 함으로써 성격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더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한 질문이어가지고 일단은 우선 일기를 써보는 방법과 리스트업을 해보는 것이라고 일단은 작은 결론을 내어보고 또 그 후에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돌아가면 더 빨리 해볼 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복수 전공을 조금 더 일찍 해봤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복수 전공을 시작하게 된 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시작을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저랑 너무 잘 맞고 또 이게 제가 가진 원전공과 연결했을 때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을 이제 저는 3학년 2학기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조금 더 복수 전공을 빨리 시작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우선 이건 조금 더 테크니컬한 측면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제일 많이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페, 뭐 스펙업 혹은 뭐 공모전 동아리 이런 다양한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CJ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이제 했었던 대외활동 프로그램도 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CJ라는 기업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주 방문을 해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 다음에 인터넷 카페,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홈페이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실질적이고 좀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질문이 거의 역대급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더 아쉽지만 질문을 더 받아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응답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상담 예약되어 있으신 분들 답변을 따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연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